진짜. 뭘 만져요? 너 나 만졌어? 아니. 어. 끼부리지 마라. 나 근데 진짜 좀, 좀 그래. 그런 건. 왜? 어? 나는 약간 좀.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방송이라서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막 좀 그래. 약간. 왜 이렇게 어? 너, 어? 어, 너무 티나게 삼킨 거 아니야? 아 그래? 너무 너무 홍이 넘어갔나? 뭐 방송하면서 제일 아. 좋았던 때가 뭔지야? 뭐 배 아프면 어디 갔다 와도 돼. 어? 어 방송하면서 제일 좋았던 때? 어 지금 제가 남자 같고 오빠가 여자 같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노래는 하나 할게요. 자, 자 진짜 노래 듣고 싶은 노래. 그 안아줘요 맞나? 안아줘요. 아 저기 아, 네. 10cm. 네. 오 존댓말. 안아줘요. 안. 어 근데 이거 야 이거 되게 신식 기계다. 마이크 좀 떨궈도 되겠다. 이게 딱 검색하면. 그게 어떤 테마였는지 뒤에 무한도전 부의 명곡 이름이 다 떠. 쇼미더머니가 아이콘이 떠서. 와. 안 와야? 아니, 아? 안, 아. 아, 안아줘요. 어. 17cm가 부릅니다. 오! 왜 이렇게 크지?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아. 제가 다른 거 한번 검색해 볼게. 이거 맞는데 근데 MR 소리가 더 아 여기서 MR 소리를 줄이면 되나? 잠깐만요. 유지. 어? 내가 볼륨을 너무 줄였나 보다. 아이 뭐 그냥 뭐 아 저 뭐 먹자. 응. 응. 200kg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는 줄었다가 늘고 늘었다가 줍니다. 좀 이따가 보세요. 또 보보가 또 안 돼. 보보 보다 리액션 시키 싫다. 왜? 어? 왜? 근데 나 너무 뭐 너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와서 막 춤추고 시청자의 사랑밖에 가져갈 게 없잖아. 어? 시청자의 사랑밖에 가져갈 게 없다고? 그거라도 주면 돼? 응! 뭐 할까?
지금? 몸매 갈까? 너무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어? 아, 아니 몸매 맞아? 응. 잠깐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지훈아 저기 한 번만 가자. 자 그러면은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1절만 가자. 힘드니까. 조금만 뒤로.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너무 그러네. 그래 이게 맞네. 너 카메라도 기술 넣은 거네. 하나 도가라시 대신에. 와 지금도 못 봤지. 와 못 봤는데 끝났네. 방금 봐봐 쩔어. 와 근데 진짜 이쁘게 나와. 왜냐면 의상이랑 여기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대종상 영화인데 애프터 파트 같아 지금. 대종상 영화. 와, 와 감사합니다. 고보. 아, 감사합니다. 너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 그렇게 수육 있게? 아니 약간 쇼미더머니 보면 이렇게 심사하잖아. 예, 네, 덕환이었습니다. 라임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근데 나 아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 와서 봤는데 김구라 씨 따라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 뭐 한번 보여줄까? 어. 야 사실 말이죠 사실 예 보보가 최고예요. 야 보보야 몸매 보여줘야죠. 예 사실 말이죠 저희 같은 말이라면 별풍선이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좀 쏴줘야죠. 예. 와 진짜 짱이다. 와. 아 근데 진짜 와 역대급이네 진짜 탑 3 진짜 와. 아 춤이요? 아니 진짜 라인 뭐. 맞아. 뭐 여성미 뭐 다 해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최고 최고. 아 우리 저를 중이님이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여러분도 성대모사 끝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능인 최고. 와 진짜 예능인 최고. 아유 개그맨 술 아까 없다고? 아 그래 뭐 저 이행시 어, 보보 응 내가 주는 거야 보 보고 싶다 네 몸매 보 보여주라 와 센스 있다 진짜 센스 있다 오빠 짱인데 아니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건 약간 노잼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이거 좀 쓰레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군 가자 자 최 자 최군 가자 핑크로까지 고맙고요 최 최고네요 최고네요 자 군 군수 담요 예? 어?
뭔 답다고요? 잠깐만. 군수답네요. 아 미안해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분위기 내가 한번 더 칠까요? 내가 한번 갈게 또. 내가 한번 더 갈게. 운 띄워줘. 최근으로요? 아니 나는 어 윈드 선생님께서 괜찮았다고 이행시 최근 이행시 그래도 괜찮았다고 오오오게 오오오오오오오오 고릴라 군선 오오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갈게요 그러면. 어떤 걸로? 보고. 영화 그 악마를 봤던 최민식 버전으로 갈게 보고. 네. 보. 보자. 응. 보. 보자. 응. 난 이 거 한번 볼 수 있잖아. 난 누가? 응. 이게 서자. 아 죄송합니다. 재미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드세요. 뭐가 부자? 아니 괜찮아. 괜찮았어. 더 콰이엇이었나요? 네 다음 비트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라니? 26입니다. 네, 우리 네. 보고는 26이고요. 아 뭐가 근데 계속 이렇게 좀 바가 뜬다. 아 왜냐면 이렇게 넓고 막 이러니까. 아 속바지입니다. 속바지인데 그러면은 쿠션이라도 이렇게 아 싫어. 아 팬츠.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원래 게스트 합방할 때는 어떤 거 해? 어떤 거 하냐고? 이거 방석 뺏기 이런 거. 원래 게스트 방 합방할 때 쿠션 뺏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아 진짜? 뺏어봐. 게임이야. 어 진짜 안 뺏겨주는 거야? 아 원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로? 응. 아 우리 MT 같은 데 가면 베개 싸움 많이 하잖아요. 아, 이게 팥빙수 안 나오니까 되게 팥빙수 안 나오니까 쿠션 아 그러니까 맛드네. 아씨 맥주나 한잔 할까? 넌 먹지 말고. 아 그래? 아 너 맥주나 한... 아, 안돼 안돼 이건 안돼. 네 열혈 팬들 입장에서는 그... 아니 나 너 주사 있지? 나 자 아 나 안돼 잠은 나 니네 집에 데려다 줄 자신이 없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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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돼. 아 어떡하지? 아 아니야. 아니 너 어때? 12시 안에 끌 건데. 아 네가 한 번이라도 방송에서 여적해. 아 괜찮아. 여캠 파견된 적 없잖아. 아 괜찮아. 너 혹시 남자랑 술 먹을 때 남자한테 정치질 하지 말라고 막 하니? 막 그런 얘기 안 하지? 정치질? 어 그런 얘기 안 하지. 어. 그럼 됐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한잔 하자고 할까 하면 이상하게 볼 텐데 분명 술 못 먹는다 그랬는데 나 혼자 먹으면 되지. 괜찮아. 나 술 먹고 사고친 적도 없고 요즘에 깔끔하게 방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거기까지 와고 무료로 왔는데 지금 여기 VIP룸을 내줬는데 술 한 잔도 안 한다는 거 그것도 이해가 아니네 아는 형님한테. 그러면은 나만 한 잔 하는데 이건 한 잔 너무 많이 한 번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어차피 한 병에 치과니까 한 대사 먹다가 어차피 방정 어차피 한 시간 10분 밖에 안 남아서 한 시간 10분 안에 12시에 방정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일 텐데 어떡하 지금 퇴근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죄냐. 좋아 그럼 10분 걸고 한 잔 하면 사람이 빠져 안 빠져. 어차피 우리는 10대 시청자가 없어서 19금이 차라리 날 수도 있어. 흥부 맨날 최고 시청자만 생각하고 하면은 언제까지 방송하고 비키니 입고 방송하고 맨날 그래야지 뭐 시청자 오면 지금도 그래서 수천만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에서 그럼 이기면은 하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술 먹방 하는 거. 누가 이기는 거야? 누가 이기는 거야? 누구라도 이기면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지고 싶었는데. 아 근데 진짜 장난이고 진짜 내가 이기면 아 네가 이기면 보보가 이기면 술 먹방 하기. 단 보보는 술 먹지 말고 내가 이기면 하지 말기. 그니까 네가 이기면 하기. 자 가위가위보. 자 가위가위보. 자 1승 1승 0패. 자 3판 2선 가위가위보. 자 2대 0 3, 자 3대판 짜증나네.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내 손이 잘못했네. 아, 죄송합니다. 둥글레차 먹고 죽자. 아니 보송 녹차 먹고 죽자. 이거 녹슬은 건가? 죽어.
먹어야지. 아 근데 팥빙수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지? 물어봐도 되나? 아니 근데 물어보면 약간 또 이 새끼들 또 공짜로 먹으면서 또 괜히 또. 아니 근데 우리 보호가 팥빙수 먹고 싶잖아. 응. 그렇지. 그럼. 와. 남자답다. 어? 남자다워. 그 난 그렇지 않아. 난 참고로 여자친구랑 술 먹다 여자친구가 조폭 같아 시비 걸지 바로 난 도망가. 혼자? 당연하지. 여자친구 내 누구? 아 그때부터 내 여자친구가 아니야. 왜 남자친구를 위험에 빠뜨려? 혹시 아까 팥빙수. 네 빙수 이제 그 혹시 죄송한데 여기서 안 되는 메뉴인데 괜히 저 때문에 외부에서 주문하신 거죠? 아 죄송해요. 아,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아닙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빙수요? 아, 완전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마음씨가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남자친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여자는 나는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없어야 싸움이 안 나. 잘 봐.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 응. 조폭이야. 응. 네가 그러니까 네가 니들이 연인이야. 응. 너 나한테 아저씨 아저씨들끼리 술 먹어요? 에? 오빠 뭐야 저 새끼도 건달인가 봐 해봐. 내가 건달이고 봐 해봐. 아저씨도 뭐예요? 뭐야 오빠 건달인가 봐. 그랬을 때 내가 건달이고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있어봐. 응. 그러면 뭐요? 뭐요? 여자친구 뭐냐고. 아 니 이거요? 이 새끼 봐 이렇게 되잖아. 응. 근데 내가 반대로 얘가 그 조폭이야? 시비 걸어봐. 아저씨 뭐예요? 우리 왜 쳐다봐? 오빠! 나 이제 가면은 아 이거 상황도 재밌는 건데 못 살겠다.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못 살린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건달도 야, 황당하지. 어? 아저씨 혼자 먹으라고. 아, 이거 좀 근데 못... 너무 근데 그럼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 찌질? 괜찮아? 어. 찌질해 보여도 돼. 그러면 갔다 왔어. 탈주했다 왔어. 그럼 어. 지금 화날 거 아니야. 어. 그 심정으로 나한테 얘기해봐.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어 화장실. 너 큰일 날 뻔했어. 너 아까 왜 아저씨들 화나게 만들어. 동방예의지국에서 술 드시고 계시는 분들 아버지 뻘들한테 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요즘 같은 세상에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너 진짜 국민 폐륜녀 될 뻔했어.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 한 잔해. 어이구 나 진짜 내 여자친구 큰일 날까봐 내가 소변이 내려왔으니까 망정이지. 아 오빠 진짜 말 못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내가 이 말로 널 꼬셨잖아. 일로와.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그리고 오빠는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딱 보면 싸움 붙으면 나한테 죽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남자들은 사람?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 귀로 딱 느껴지는 거. 어. 너 하이에나랑 사자랑 싸워서 하이에나가 피하냐? 그 전에 피하잖아. 왜? 이 본능을 알거든. 어? 사자. 어디 나이도 먹으나 겁먹었냐 너 이 개아리를 들고 있어. 야. 동업자 양반. 이렇게 딱 줘. 그러면 딱 이렇게 마담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아, 쫄았지? 어? 너무 너무 너무. 아이 씨발! 빡! 너 이제 나왔지? 에이, 갑시다. 아, 1대1로 싸우면 이깁니다. 아, 미치겠네. 텐션 떨어져. 나 지금 왜 그러냐면, 내 약간 그게 있어. 뭐? 어느 장시간 하면 이제 에너지가 바닥이 되면, 나 텐션이 훅 떨어져. 어, 나 그럼 이러고 있어야 돼. 어. 야, 어디 나 갈까? 텐션이 떨어진다는데 간다고? 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팥빙수만 빨리. 나 노래 하나만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 노래 우리 보보 노래 한번 듣자. 잘하든 못하든 한번 들어보자. 평가는 우리가 하자. 우리가 나가서 청중 평가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아 진짜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어, 우리 귀야 괜찮지. 아니면 내가 끌게. 진짜 후회 없으세요? 어, 후회 없어. 늦은 후회? 보보?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진짜로? 어. 어차피 못하는 거. 강성현. 보보. 아 너 존댓말 썼어 일로 와.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알았어.
아니, 멀리 가버려. 아, 야, 한잔해. 어, 아니, 야, 얘기를 하지. 너 그 정도인 줄 몰랐네?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어, 아니,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5월 마지막 제주 인기가요? 호보가 부릅니다. 늦은 후회. 발레파킹으로 캐스팅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안테나에서는 지붕에 꽂아드리고 우리 인디시티님 282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282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잘하네. 아유 약간 다 봤는데 표정. 아 그거는 심취해서 그런 거지. 아 진짜요? 어 그럼. 아 콘텐츠로 노래 배우게 하셔도 되겠다고. 아 저런 얘기 듣지 마. 저 노래 배워야겠다.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500킬. 뭐 배우는 방송 할 거면 요가만 배워. 어 절대로 뭐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사람들. 아 진짜요? 하지 마. 요가 방송 한 적 있어? 아니 아직 한 번은 해본 적은 없어요. 너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커플 요가 한번 나중에 해볼까? 어 재밌겠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너 죽을 수도 있어. 그거 보니까 남자가 막 위에 올라가고 여자가 받치고 이러더만. 어 맞아요. 너 허리 나가. 아 저요 그러면은 예 저도 노래 하나 할 건데 그냥 하면 재미 없으니까 싸이 8배속 하나 하겠습니다. 8배속이요? 그냥 노래인데 이제 8배속으로 좀 빨리 하는 노래. 1절만 할게요. 를 제일 빠르게 아, 6배속 예 비아치 야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치는 줄 몰라고 보시는 대로 기운 다치는 당신의 겁이 머릿속에 활짝 익은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용기 아무 데서나 와주는 고치는 모두 신지야 그놈이 또 남이 싫어 남이 이고 남이 그거 작은 목소리야 들기 싫은 쓴 당신 좋은 친구 다니기 싶지만 열받게 굳은 당신은 대로 있자 남들이 먼저 들어도 당신은
밤엔 빠르잖아. 천천히 오래야지. 아직 12시 안 지나서. 12시 지나면 진짜 거의 R&B 스타일이야.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멘트로. 아 진짜? 진짜로. 완전 진지하다. 아 나 그 부심은 있어. 아 진짜? 나는 다 울려 12시 이후에는. 아 진짜? 난 나랑 사귀었던 여자 한 번도 안 운 여자 없어. 아 12시 전이라는 게 너무 아쉽다. 가끔 이벤트로 전해도 할 수 있어. 아, 예, 예. 아유, 나 지금, 아우, 근데 팥빙수 때문에 미쳐버리겠네요. 아, 그래. 이게 또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네, 또. 어. 517개 무시라고요? 누가요? 어디요? 와 우리 사랑했는데 517개 땄는데 여러분들 문문문도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517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체군계야 이게 오체군계. 천군계 오체군계 맛있어. 17이 나니까. 보보계는 뭐야? 삼삼오야. 삼삼오는 왜 보보업? 뽀뽀업 이렇게. 아 그러면은 그 삼삼 뭐 몇 개? 삼삼오. 35. 네, 여러분들 근데 12시에 방전인데 막말로 지금 11시 3분인데 그냥 이거 먹어버리죠. 이거 솔직히 주신 것도 있는데 안 먹고 가는 것도 더 오바 같고. 왔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네. 와 누구입니까? 아 우리 보보 에드윈님께서 또 보보에 감사드립니다. 보보에 다이슈 말 감사드립니다. 우와 이거예요? 와 초코 팥빙수. 와 맛있겠다. 와 여러분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와 초코 향 맡아요.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먹자. 와. 지훈아 먹자. 저기 앞접시 먹자. 와 수저 있네. 나 퍼줄게 좀. 와 싫어합니까 이거? 와 살얼음 봐라 뒤진다. 와 이러니까 늦게 왔지. 이거 맛있는 강남 팥빙수 아니야. 보보는 나중에 어디서 결혼 생활하고 싶어? 신혼 생활 같은 거? 결혼? 나는 신혼집. 한교도 좋고. 한교 좋지. 난 좀 한 같은 데서. 아 나는 마당 있는데. 나도. 나 강아지를 키워서. 포메라니안 세 살짜리 두 마리. 정말? 응. 보여줄까? 우리 애들 난 내 애들한테 지금 너무 미안한 게 집이 마당 그러니까 시골 개들은 맞뛰어 우리 애기. 아 예뻐라. 되게 조그맣다. 아니 이만해. 아 그만해. 아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너무 예쁘다. 야 너 쿠션 흘리겠다. 편하게 먹어. 먹어. 맛있겠다. 빙수야. 팥빙수 형. 없지? 난 너 먹으면 먹을게. 나 괜히 먹다 침 흘리면 매너가 아니니까. 괜찮네. 너 먹고 남은 거 먹을게. 나는 여자랑 겸상 안 해. 아 진짜? 미안해가지고. 괜히 여성분들 먹는데 막 내 침 흘릴까 봐. 아 진짜 진짜? 여성분이 먹고 남긴 거 먹을 거야. 레이디 퍼스트 진짜로. 먹어. 특히 팥빙수 같은 거 찌개 같은 거 먹을 때는 먹고 남은 거 먹어. 예? 예. 그렇죠? 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12시에 방송이니까 이거 주셨으니까 뭐 이거 먹는다고 저 뭐 얼마나 아시고 여러분들 저 자제력 아시죠? 저 한번 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에 신경을 쓰게 되냐? 보보랑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자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19금 걸게요. 녹화 한번 끊어야 되나? 그냥 해도 되지. 이렇게 19금 걸면 되지. 19금 걸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아, 보복과 아이디로 키고 싶은데 저희가 무슨 보복과 아이디로 한다고 해서 똑딱이 이게 아니고 그러면 RTMP도 다시 열어야 되고 차라리 다음 방송 때 보보를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실내 방송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통신도 다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5분 적게 잡아야 5분이고 7분 동안 시청자 다 날아가면 솔직히 둘 다 안 좋아요. 예. 차라리 모바일을 키든 뭐 그렇게 다 예. 알겠습니다. 식군 걸리면 얘기해 주세요, 감독님. 식군 걸렸어요? 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식군 걸렸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어이,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식군 걸렸으니까 전체 채팅 풀어 주세요, 감독님. 예. 이번 주 잘 먹어? 아니, 나 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그래도 좀 주신 게 있는데 성의가 있지. 이거 여기까지 술값도 안 받고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나랑 되게 친한 형이야. 아. 나랑 한 4년 됐어. 근데 오늘 우연히 돼가지고. 엄청 착하시고 되게 친절하시고. 나는 좀 그런 편이지. 나의 어떤 면이 막 되게 친절한 것 같아? 아니 여기 사장님. 아. 근데 오빠가 친절하지. 아니야. 결혼했어. 아, 나 진짜. 오빠 여자친구가 언제 있었어? 미안해, 말로 하시고. 아니, 사전조사 하고 왔다면서 너 일부러 그러냐? 아니, 나 그거 몰라. 아니, 그럼 어떤 일로 하자. 진짜? 3년 전에 헤어졌어, 3년 전에. 나 진짜 미치겠네. 그냥 보보가 약간 재밌는 내. 어, 갑자기 훅 들어오네. 훅보네, 훅보. 몰랐네, 미안해. 야, 너 근데 진짜 다른 DJ랑 합방 많이 해라. 너 재밌다. 매력적이다. 나? 내가 오히려 더 너의 매력을 좀 못 끌어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식구 안 걸렸을 때 얘기해줬지. 나 뭐 이해 못했을 게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팥빙수 지훈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송과 상관없는 이상한 또 채팅창 물타기 바로 쳐냅니다. 스킨십? 근데 그리고 너도 좀 조심해. 우리, 나 여자 팬들이 많아서, 여캠들 좀 그거 조심해야 돼. 아, 오빠가 여자 팬이 많아서? 나 뭐 갑자기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진짜? 최순이들이. 아, 최순님들 진짜예요?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이번 여러분들 한 번만 우리 허락해주면 오빠 방송하면서 이거, 뭐 괜찮아? 괜찮으세요? 이번에 괜찮아? 이번에 된대. 편하게. 아, 진짜? 편하게. 만, 편하게 만져도 돼. 너무 맛있다. 이거 되게 멋있어? 맛있다. 되게 약간 그거 같아. 맥주인데 너 맥주 좋아해? 맛을 잘 몰라. 그럼 뭐 소주는? 소주도 잘 몰라. 소주 먹을 때 먹을 때 크악 쓴 거 있지? 그게 싫잖아. 근데 그거 없이 먹고 난 다음에 3-4초 뒤에 약간 알딸딸해지는 기분은 좋잖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칵테일을 먹잖아 우리가. 칵테일을 먹으면 딱 퍼지니까. 그런 것처럼 맨키로 맛있네. 아, 진짜? 쓴 게 전혀 없고 되게 은은하게 퍼지는 게 되게 그 왜? 먹게? 아니 이 맥스랑 이거는 섞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아우, 네가 따르면 나같이 이제 소믈리에가 해줘야지. 지훈이도 한 잔해. 내가 딱 맛있게 비율로 타줄게. 이게 팬텀이잖아. 팬텀 17년 하나 너 오리지널이라. 그래서 딱 먹고 얘기해줘. 딱 우리 지훈이가 얘기해줘봐. 봐봐. 이렇게 해서 맥주를 너무 많이 해줘도 안 돼. 이 정도 한 다음에 얼음을 딱 해가지고 스냅 딱 봐봐. 이렇게 스냅. 뭔지 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 좋은 내 실력. 엄마 왜 아무것도 안 해서 엄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따로 다녀 어머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얼음만 딱 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탁탁 쳐가지고 거품을 팍 빼야 되는데 거품 많이 없다. 자, 요거 한번 먹어봐. 살짝 한 모금 먹고 얘기 한번 해봐. 소믈리에 맹키로 어때? 목 넘기고 어때? 먹어둔 양주 중에 타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먹어본 향수 중에 탑수연이 아 우리 지훈이야. 아, 나 진짜 웃음 사냥꾼이야. 아 칭찬해. 아 나랑 6년 된 우리 직원이야. 아, 직원 동생도. 아, 전자남인 줄. 오 진짜 맛있다. 지금 다 먹었어? 그렇게 맛있어? 그 원샷 할 만큼? 오, 야 이거 반 넘게 남았는데? 어? 아, 연기가? 아 이거 팬텀이네. 보보는 한잔 할래? 저는 샵에 가져왔을 것도. 아, 그 물어본 거야? 응응.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 어,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 나는 강요, 뭐 술자리에서 권유하는 사이, 난 정말 극혐합니다. 아, 진짜요? 오빠는 진짜 그런 거 잠깐만, 지금 진짜 요라고 했지. 진짜요? 약간 그러니까, 애교 섞였을 때 반말이랑 그런 거 아니지, 있어요? 아니지. 그것도 존댓말이지. 애교죠. 아, 애교다. 응. 존댓말이 아니다. 응. 존댓말 요, 다 이런 거. 네. 알죠. 오케이. 뭐예요? 몰라요. 무슨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달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옆구리한테 긁혀 말아요. 네. 아니죠. 너는 남자친구랑 사귈 때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웠어? 나는 연락. 연락? 어. 어떻게 연락을 안 해서? 남자친구가 안 받아서? 내가 연락이 느려서.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썩내는 스타일이야? 응응. 아, 나는 완전 안 해. 내가 그렇거든. 어떤데? 나는 여자가 나한테 연락을 하잖아. 예전에 여자친구가 그랬어. 오빠 그냥 오빠한테는 카톡을 안 하고 파바를 띄울게요. 오빠 차라리 손편지가 빠를 것 같아. 아니 봉화를 진짜 우리 여자친구가 봉화를 띄우겠다고 옛날. 그 정도였어? 어 내가 카톡을 잘 안 뭐 방송을 한번 하면 8시간 10시간 하니까 카톡을 못 보잖아. 아 그거는 근데 어어 어쩔 수 없겠다. 그럼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어 너는 뭐였어? 나는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카톡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써. 아 근데 중요한 게 모든 카톡을 안 봐야 되는데 남자친구 것만 안 보는 건 아니지. 아 그거는 아니지. 아. 다 같이 안 보지. 그럼 넌 나랑 좀 어울리네. 맞네. 아 진짜? 어. 그럼 반대로 너 남자 만날 때 네가 서운했던 건 뭐야? 남자친구 만났을 때 섭섭했던 거? 난 이러면 참 진짜 늘 싸우게 되더라. 아 그치. 너무 남자가 아 뭐 말하지 않아. 진짜 섭섭하지. 왜냐면은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아 이해하지. 진짜 그런 남자들 진짜 나빴어. 자기만 좋으려고 이기적이지. 맞아. 아 그런 남자 싫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게 좀 싫더라고. 나는 되고 왜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남자친구가 클럽 가는 거는? 아, 안 되지. 어우, 진짜 안 돼? 안 되지. 아, 그래? 절대 안 되지. 하지만 같이는 돼. 아니, 블루클럽을 같이 갈 이유가 있나? 아니, 왜 나는 그렇게 블루클럽이 좋더라고. 왜냐면 이게 귀두컷이 진짜 매력적이야, 여러분. 아, 진짜? 블루클럽이 좀 저렴한 데인가? 뭐, 평균적으로는 좀 싸지. 그렇구나. 너는? 나는 뭐? 너는 클럽 가? 남친구 있을 때? 나도 안 가지. 어, 원래 클럽을 안 다녀? 다녔지. 물란했네. 뭐 아 클럽 다니는 게 물란한 거였구나. 응? 클럽 다니는 게 물란한 거야? 어떤 클럽이냐에 따라 다르지. 지금 뭐 한 거 뭐 쓰다든 뭐야? 나 팔. 나는 주로 이제 호박, 국빈관. 아 나이트. 무도회장 많이 다녔지. 지금까지 남자친구 몇 명? 다섯 명 이상? 다섯 명 이하? 하나, 둘, 셋? 이하. 이하? 어?
에이, 그러면 10대 때는 한 명도 안, 첫 남자친구가 언제였는데? 아, 또 대가리 굴러간다. 머리 굴린다, 머리 굴린다. 계산한다. 솔직하게 말았어, 막. 고등학교 때 만나긴 했는데, 너무 짧게 만나서. 여고였어? 응, 난 남유공인데, 대학생 오빠 만났어. 고등학생이 여고, 그러니까 여고생인데 대학생 오빠 만났었어? 와, 놀았네. 가시네, 놀았나. 나도 5명 이상, 나는. 5명 이상? 나는 10명? 10명 정도? 짧게 사귄 것도 포함해서? 짧게 사귄 거 포함하면 20명. 뭐 예를 들어 한 3일? 그치, 짧게 사귄 건 3일. 최소한 3, 4달 포함하면 3, 4달 넘겨야 되는 건 10명. 오빠 매력이 뭐야? 내 매력을 내 입으로는 말 못하지. 아, 여자들이 막 오빠가 이래서 좋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지. 그러니까 데이트 할 때랑 이제 그러니까 낮 데이트랑 밤 데이트랑 좀 다르지. 낮과 밤이? 낮에는 되게 놀래켜주고 막 이벤트 이런 게 좋고, 밤에는 놀래켜주는 거 이벤트. 야, 밤낮을 이벤트를 꼭 채우네. 그러니까 낮에는 돈 들어가는 이벤트고 밤에는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이벤트. 체력이 들어가는 이벤트?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제 비주얼. 비주얼? 눈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아, 그치. 아, 그렇죠. 아, 그치. 어, 비주얼이 저는, 아, 그래서 17이구나. 근데 17은 사실 난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좀 무식한 거고, 나는 약간, 예뻐. 아, 진짜? 난 진짜 예뻐. 아, 이쁘다는 얘가 영롱하다 막 이럴 정도로. 나는, 근데 이게 마녀사냥 수위니까 얘기하자면, 아, 여기까지 할게. 근데 좀 예뻐. 어? 나 옥수수 시험차라도 먹어? 아, 근데 여러분, 나는 좀 예뻐. 어떤 게 어디 부분이요? 아, 근데 네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는 약간 딱 이맘때 6월, 7월에 해운대 같아. 파라솔 알지?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아니, 표현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아, 진짜로 너무 아름다워서. 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는 대답 안 할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나 그런 식이면은 나는 싫어. 아니, 진지하게 들어볼게. 근데 나 진짜 진지한 거야. 아,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저도 좀 싫으네요. 제 있는 처음 만났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진지한 얘기 하는데 막 이렇게 비웃어 버리니까. 아, 비웃은 거 진짜 웃은 거야. 웃은 거 좋아서? 응. 웃음이 만개한 거야? 응. 알았어. 다른 얘기 하시죠. 우리 너무 좀 이렇게 또 그쪽 얘기한 거 같은데. 너는 제일 해보고 싶은 방송 뭐야? 다른 방송 같은 거 모니터 해보면서 나도 저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나는 이거 길거리 방송이 제일 하고 싶었어. 그래요? 응.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 막 쉬는 날, 일요일 날 가끔 막 가로수길 나오면 오빠가 이제 방송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 난 가로수길에 있다가 이제 딱 우연하게 본 적 있어? 아, 보질 못하고 맨날 그 타이밍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프리카를 보면 너무 재밌게 방송을 재밌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니요, 막 이런 사람들. 맞아. 그런 거 보면서 또 한 사람 잘못해. 의외로 여성분들은 야외 방송하고 싶어 하더라. 야외 방송 체력이야, 사실. 근데 그게 힘들지. 체력 때문에. 너 여기 올라가서 10초 이상 있을 수 있어? 어디에? 여기 소파에 올라가서? 있지. 이거 어려워. 볼래? 이거 은근히 어려워. 왜냐면은 이게 중심, 이 균형 감각도 있고. 지훈아, 10초 한번 세봐. 딱딱 고전 자세로. 아, 입으로 세봐. 1. 봐봐, 저 벌써 흔들린다니까. 3. 4. 5. 6. 7. 8. 9. 10. 나 좀 흔들려, 지금 내.
왜냐면 여기가 폭신폭신하잖아. 너 해봐. 10초 못해 이거. 또 힐 신었지? 응. 그러면 더 힘들어. 10초 이상 하면 내가 진짜 뭐 소원 하나 들어줄게. 진짜로 10초 한번 해봐 지훈아.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1 2 3 4 5 6 7 야, 그만하자. 내려와. 왜냐면 이거 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 내가 게스트 모셔다가 뭐 하는 거야? 몇 초까지 됐어? 그래, 10초는 넘어. 앉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되게 힘들었지? 아, 부들부들 거리고 나 이거 어떻게 그만하고 싶어. 막 그랬대. 딱 끊었어. 고마워요. 고마워. 그렇지. 아, 19금이라서 썸네일 안 보이는구나. 아, 노래 하나 할게. 자, 보보가 남자한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 인기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 피땀 눈물 알아? 피땀 눈물 많이 흘렸죠, 어렸을 때. 누구 노래였지? 누구 노래였지? 방탄. 방탄소년단? 라징카가 뭐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거 불러줘. 지금 부르기엔 좀. 아, 그래? 좀 이따 불러줄게. 지금 부르기에는 내가 아직 붐업이 안 됐어. 아니, 소리 한 잔 더 하자. 야, 근데 술 진짜 맛있다, 이거. 자, 12시에 딱 방송할게요, 형님들. 네. 오늘 지금 4시부터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우리 조라님께서 졸지 말라면서 또 졸아! 하면서 100개를 선물해 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할게요. 네. 나는 좀 이거 아재라고 나 욕할 수도 있는데, 난 이런 거 좋아해. 약간 컨츄리. 응. 이거 좋아해 이런 거? 응, 나는 다 좋아. 오늘 보보와의 학교 방송. 종료가 되지만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길이 기억들이 그리고 보보의 앞으로의 방송에 도움이 되길. 보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보보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보보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I'm Optimus Prime, Sam, be a friend. Bumblebee, you President Prime to kill. 소식 알 순 없지만 노래하면 사람 빠져요, 여러분들. 뭐 그거 새벽까지 뭘 또 해. 자, 갑시다. 우리 민둥이님 지금 들어오셨네요. 민둥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보 인스타 뭐야? 보보블리야.
보보블리, 네. 보보러블리, 보블리로 오세요, 여러분들. 네. 아, 처지는 노래, 미안해. 어, 라젠카 좀 이따 할게요, 아, 여러분들. 아, 그래도 오늘 보보가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도 좋네. 딱 저기 우리가 8시부터 야망했으니까 지금 12시 되면 4시간이잖아. 어, 딱 그 좋아, 딱 그 좋아. 딱 좋아. 자기 텐션이 있어. 원래 실방하면 몇 시간 하니? 4시간에. 어, 오랜만에 뭐 할까 한번. 우리 뭐 재밌는 상황극 한번 갈까 그러면 또? 내가 약간 상황극충이거든. 어. 어떤 상황극 할까? 드라마 자주 봐? 드라마 최근에 본 거는 도깨비. 도깨비? 응. 그러면 내가 도깨비 할게. 응. 어. 그러면 너가 뭐 할래? 난 뭐 할까? 저승사자야. 그래. 뭐 방망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전 세상 뭐지? 아, 시간을 멈출 수 있지? 자세히 모른다. 어, 재미없다. 재미없다. 아, 죄송합니다. 두꺼비요? 어, 죄송합니다. 어, 보배야,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뭐라도 물어봐라.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 여자, 남자. 남자. 나는 웃음기 빼고 얘기할까? 응. 하긴 나 웃음기 껴도 재미없는데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없어. 없어? 어. 난 진짜 없어요. 나는 그냥 안 봐. 그리고 나 관심이 없어, 남한테 별로. 아. 어. 어. 아, 없어. 아, 진짜? 어. 아, 부럽다. 어. 아, 진짜 없어요. 저는 진짜 없어남이 뭐예요? 아, 없어라 그래서? 아, 없어남 아니요. 아, 근데 진짜 없어요, 나는. 진짜. 어, 너는 어떤 사람 좀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이기적이죠. 아, 뭐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나. 맞아. 자기밖에 모르는 거. 어, 근데 어. 얘기야. 아, 어. 근데 보보야, 봐라.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걸 숨기고 살 뿐이지. 근데 그걸 들키는 사람을 좀 그간다는 거지? 너무 티내는 사람? 너무 티나게 이기적인 사람? 저런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근데 나는 반대로 약간 너무 남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남들이 봤을 때 흔히 어 너는 좀 너나 좀 챙겨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어. 아... 야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막 통장에 100만 원 있어도 70만 원 빌려주거든. 어. 어 진짜로. 난 진짜 그래. 물질적으로? 아 돈으로 그냥. 야. 어.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 내가 집이 있는데 내가 방이 나 혼자 살지만 근데 만약에 네가 힘들다 그러면 스튜디오 필요하다 나 우리 집 방 내줘.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그냥은 아니고 이제 아무한테나 그럴 수 없는데 그냥 네가 힘들고 동료인데 집에서 방송하는 게 방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나는 방 주는 거지. 아 진짜? 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네가 행복하면 난 그게 행복해. 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연남동이니까 언제든지. 연남동이야? 어, 홍대, 홍대. 어. 자주 가는데. 아, 그래? 어. 홍대 자주 와? 아, 나 제일 궁금한 거. 팬한테 제일 감동받았던 게 뭐야? 없어. 없다고? 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야. 난 즐거움을 주고 응. 이들은 풍을 주고. 어... 없어? 여러분들 저한테 감동받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지. 아 서로 우리 쿨합시다. 없대? 나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똑같 어, 이 사람들은 대답을 알아. 왜냐면 작년이지. 그러니까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거. 그러니까 어. 나는 솔직히 작년에 이제 뭐 안 좋은 게 터져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BJ들 중에서 방송 잘 못하거나 논란이 있었던 BJ들이 만나면 늘 그 얘기예요. 최근 오빠는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맨날 앞으로 오려고 이러는데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거고 나는 진짜 작년에 방송 못할 줄 알았어.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싶었어. 키면은 이제 뭐 채팅창 난리 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딱 진짜 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입장 정리도 아직 거의 못 밝혔고
내 입장 표명도 안 했고 뭐 법원 결과도 말 안 해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누구라도 날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냥 믿는다. 어, 아. 그냥 믿는다. 어, 그때 나는 아 내가 이분들 진짜 감사함 잊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했었지. 재미없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미없잖아. 그때 그랬었지. 근데 요즘에는 좀 못해서 좀 미안한데, 근데 어제도 내가 좀 들었는데 나는 BJ였으면 진짜 막 최고 너랑 똑같았으면 무조건 BJ 그만뒀거나 못한다고. 아 못한다. 어 아니면 그냥 백다리로 그냥 살던가. 아 근데 할 거야. 계속 할 거고 계속해서 우리 보보 맞추는 것도 사줘야 되고. 아 어 내가 진짜 계속 안 했으면 이런데 어떻게 오고. 어 내가 시청자 수가 어떻게 있어서 너한테 이렇게 하고. 맞아. 너를 그리고 어떻게 만났겠냐. 내가 계속 했으니까 만났잖아. 한번 알아줘. 진짜 멋있다. 아니 말만 그런 거야. 아 나 입 꿋꿋한 한 거야? 아 근데 이제 말이 좀 그다. 막상. 아 하여튼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한데 저희 집 앞에 보호 호텔이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홍대 보호 호텔이라고 검색하시면 있어. 알지? 보보호텔 사거리, 석여 사거리. 아 진짜 그렇구나. 어, 제가 거기를 좀 예전에 매니아여가지고 어, 보보... 아 우리 직원들끼리 촬영 끝나면 지방 촬영 같은 데 가면 거기 가잖아. 아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보호텔. 거기 가면 그래서 보보 하면 생각나요. 내가? 응? 너 근데 왜 이렇게 능글맞냐? 내가? 어 약간 나는 진짜 내 이거 얘기해줄게. 네가 맘만 먹으면 나한테 돈 1억 뜯는 거는 오늘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내일 내가 방제 이렇게 할 것 같아. 중대 발표. 그녀를 그녀에게 당했습니다. 그럼 들어오겠지. 몇 중대인가요? 아... 아 근데 진짜 매력적이다 진짜로. 아 진짜? 나 몰랐어. 너 가면 방송하고 처음에 이럴 땐 사람이 선입견이 있잖아. 너 약간 그런 거 있었지? 뭐? 나 가면 쓰고 막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얘 뭐 강냉이야? 그런 것 때문에 너도 처음에 진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스트레스 받고 막 뭐라고 당황해서 종료하고. 왜 종료해? 너무 할 말도 못하고 채팅방도 빠르니까 말도 못 읽고 막 이래서. 진짜? 종료하고 멍때리고 이랬거든. 진짜? 가족들이 방송하는 거 알아? 응. 아 맞다 같이 산댔지?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아. 왜냐면 가족분들 특히 엄마 아빠가 좀 늦둥이여서 엄마 아빠가 70대이신 분들도 내 자식이 한다 그러면 인터넷 학원 다니면서 다 확인하거든. 맞아. 댓글 다 보고. 맞아. 그런데 티 안 내려고 하지만 티가 또 나요. 맞아. 혹시 엄마나 아빠나 가족이 뭐 그런 악플들 좀 보거나 이런 적도 있어? 악플보다 어. 방송할 때 이제 아,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뭐, 트젠 아니라니까요. 누가 너한테 트젠이라 그래? 아, 방송에 이제 초반에 트젠이라는 얘기 너무 많아. 왜? 어딜 봐서? 그래서 어그로겠죠? 어그로인데 목소리 톤도 너무 낮고. 아, 약간 또 키도 크고 이러니까. 약간 어깨도 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그로를 이제 트젠 이러니까. 아, 저 트젠 아니라니까 하는데 이제 밖에서 알거든요. 한 30분 정도를 방송 듣고 있었대요. 아, 진짜? 지금도 아마 듣고 있는데 지금은 안 싸우니까. 아 그럼 너무 속상하지. 응. 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BJ랑 사겨. 그래서 그럼 누가 트제이라고 하겠어 남자랑 사귀는데. 내가 희생할게. 나 써. 어 나 진짜 나 가지고 버려. 아 나 써먹고 버려. 나 진짜 어 써먹어. 아 트제이만 오해만 벗고. 어 그렇지. 어 진짜 사귀었네. 왜 최고는 그거거든. 사귀는 거거든. 어 아니 한 달이라도 괜찮을까? 저 렌탈 가능하거든요. 어 진짜. 어. 어 무료예요? 어떤 면에서 무료지? 뭘 돈이 오가면 좀 위험해. 아 진짜 근데 어 그래. 그럴 때 양상처가. 나도 이제 개그맨 하다가 BJ 시작하고 나서 거의 1년 이상을 안 밝혔거든. 집에는 그냥 개그 콘서트 뭐 개그야 준비하고 있다, 개그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누나들이 또 주책이지. 누나들은 젊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찾아보셨는데 그때 당시 내가 막 왜냐면 TV 나오던 아들이 갑자기 인터넷 방송에서 그때 당시 화질도 꾸리꾸리하고 그때 막 진 워렌 버핏이랑 방송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아유 그때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뭐 세상 누구보다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지금은 되게 자랑스러워. 아니야, 아버지는 날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어,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지. 어, 아버지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가끔 초심을 잃으시려고 그래서 요즘에 좀 걱정이야. 어떤 초심? 아니 예전에는 10만 원만 보내줘도 야 내가 이 돈 받아도 돼 이랬는데 이제 100만 원 갖고 미동도 안 하셔.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어, 최근에 500을 보내드렸는데 문자 하나 보내더라. 고마워 염. 염. 어, 그리고 최근에 차를 바꾸고 싶다고 또 SUV로.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한번 조만간 좀 나한테 아버지 지켜볼까요? 사랑해 아빠. 나는 이제 아는 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좀 많이 외로우시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잘해드리려고 하지. 하나도 안 아깝잖아. 돈? 응, 절대 안 아깝잖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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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유일하게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좀 죄송한 거 결혼 못하고 있는 거. 빨리. 31살인데? 아, 근데 이제 내가 막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빨리 하길 바라시지. 아, 진짜 결혼은 언제 하고 싶은데? 너는? 나는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 네 때에 맞출게.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갑자기 화장실 보고 가고 싶어. 아, 정말 급해서 빨리 갔다 올게요. 아, 주소까지는 안 올려도 돼요, 우리 저 포도기님. 아, 그리고 여러분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들었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면 휴방도 하고 그랬는데, 아휴, 그래 뭐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여러분들 진짜 최군이가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제 방송, 오늘 방송 이틀 연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지방 가면 뭐가 되든 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가는 게 맞고 가다 보면 찾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는 힘든데 근데 유튜브는 또 잘 되고 있어서 진짜 아이러니하긴 한데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유 모르겠다. 감성팔이 한다 그럴까봐 길게 이해하면 좀 그렇고 어차피 뭐 완전 미안해요. 요즘처럼 휴방 좀 길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봤자 이틀 했는데 이틀이 아니었구나. 하루 했구나. 좀 죄송해요. 죄송하고 이제 웬만하면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마음이 다치긴 했어요. 왜냐면 왜 내가 뭐 이런 속 얘기 하나 어차피 그냥 방송으로 보여주고 깔끔히 끊어버리면 되지 않나. 근데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건 뭐냐면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아무리 흥한 방송이 있어도 진짜 500명 600명이랑 같이 끝나고 만 명을 찍고 2만 명이 찍어도 그 몇백 명만 함께 마시는 맥주 한 캔이 맛있었는데 물론 내가 그 2만 명 찍는 방송을 지금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진짜 시청자와 나의 관계가 이제는 가족이고 옛날처럼 느꼈던 끈끈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TV 보는 시청자와 어떤 거기에 나오는 방송인처럼 된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거는 원인 제공은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방송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둘째고요, 제가 그냥 방송이 진짜 일처럼 느껴져요. 그냥 이제 예. 깔끔한 거 좋지. 깔끔하게 방송하고 깔끔하게 몇 시간 안 끄고. 근데 언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방송만 못 잡아서 우리가 더러운 방송이었나? 아니잖아. 가끔은 좀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가끔은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끈끈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진짜 나는 방송하기가 두려운 게 실수할까 두려운 것 같아. 근데 친구라는 게 그렇잖아. 술 먹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각 잡고 있는 게 친구가 아니잖아. 근데 아, 이거 물론 뭐 도돌이표에서 내가 이것도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이제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마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로 막 방송에서 즐겨야겠다는 뭐 마음보다는 딱 할 거 빨리 보여주고 빨리 각 잡고 빨리 시청자 찍고 별풍선 받을 만큼 받고 끝내자.
네, 두몰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가끔은 좀 이렇게 부족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가면서 이 새끼야 엄마 그것도 하나의 또 매력이었는데 점점 그냥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저도 그게 트렌드를 한번 따라야 되고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제 방송 자체가 우선 뭐 원래 베이스가 무너졌던 건 사실이니까 베이스 먼저 올리고 해야죠. 네,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뽀뽀 키스. 저 안 갔어요. 저 아직 있어요. 응. 저는 술 안 먹고 저는 옥수수 수염차 먹어요. 차 가져와서. 저 운동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운동할 사람이에요. 아, 저 네. 목소리가 너무 여유 있어요. 아, 잠도 못 자고 긴장돼서 그랬는데 지금 조금 한결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최근님 너무 좋아요. 진짜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신세한탄 합시다. 근데 신세한탄 할 게 지금 너무 없어서 제가 집에 가서 생각나면 할게요. 그 신세한탄.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뭐? 신세한탄 하라고. 야, 신세한탄 이런 거 하지 마. 방송 켜놓고. 왜 아니, 굳이 방송하는 사람이 그런 거래? 그러면 시청자들은 뭐 즐길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예의가 아니야. 자, 야. 가장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얼마나 만났나요? 어 얼마나 만났어? 제일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저요? 어 1년 만난 거 같은데. 1년? 네. 네. 예, 저희 진짜 12시에 딱 방송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저 대리, 나 대리 할 필요 없어. 안 먹었구나. 야, 너 나 방송하면 바로 모바일 켜. 아. 어, 그렇게 해서 귀가 방송해라. 너 원래 아, 하니? 가면서. 어. 아니 원래 그런 근데 식으로. 근데 운전할 때 또 채팅을 잘 못 보니까. 아, 그럼 하지 마라. 집에 가서 해라. 위험하다. 아, 라젠카 하고 끌게요. 예, 예. 어, 나도 솔직히 좀 텐션 떨어지긴 한다. 오래 방송해서. 아니, 근데 내가 약간 좀 그게 좀 고질병이야? 근데 오빠는 진짜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누구한테? 팬들한테. 나는 팬은 없다고 생각해. 시청자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팬은 있지.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해. 시청자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 아 나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내려놓는 순간 무서이 그러니까 팬이라는 거는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긴장해야 돼. 그러면 실수하는 것 같아.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여러분들 진짜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꼰대지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꼰대. 아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네. 자. 응? 너 오빠랑 좀 잘 만나볼래? 뭐 잘 만나고 있는데 우리 잡혀 먹힐 상이네. 약간 좀 그거 같아. 좀 그 말하지? 되게 똑똑한 그 여자 같아. 똑순이 싫어해? 아니 사기꾼 같아. 그 영화 막 원라인 이런데 보면 사기 그 칠 때 있잖아요. 에에에. 에에. 아, 사기꾼.
자 어디다 세웠어? 가로수길 근처에? 응 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아나 그쪽이 됐어. 자 그럼 라젠카 먼저 할게요. 어차피 이게 왜냐면 노래를 빨리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좀 떨어져야 돼. 너 귀에 아플걸? 아 진짜? 아 이따가 부족하면 떨어져. 어. 하연우 버전으로 할까요? 넥스트로 할까 형님들? 어 맞아요 형님들 저 텐션 떨어지면 이상한 헛소리예요. 미안합니다. 아까 팬 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도 아니에요. 하연우 어. 앉아서 할까? 이렇게 어. 아. 보보님 오늘 함께 하셨고 오늘 첫 방송이고 사실 저희가 뭐 탐방이 될지 따로 스토리텔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4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늘 웃는 야 우리 원탑님 오늘 100점짜리 아, 방송이 왔다고 100점 감사드리고요. 웃는 낯으로 이 시용이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보님은 아무래도 이동하면서 지금 배터리도 없고 해가지고 방송 못하지만 댁으로 돌아가서 네.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네. 자 보보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일단은 채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진행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최고님 팬분들 너무 매너 있으시고 나이도 정말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끝.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합방 해주세요. 네. 더, 아, 네. 합방 해드리는 게 아니고 또 나와주세요. 아, 저는 언제든지. 감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보님이었고요. 앞으로 보보님 개인 방송 열리면 또 쿤TV 시청자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군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늘 우리 쿤TV만의 자랑이죠. 보보야 고마워 외쳐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